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제퍼리입니다. 잘 어울립니까? 좀 어울리네. 아, 여기 요즘에 진짜 화제의 차 BMW i7인데 나온지는 좀 됐는데 진짜 이게 엄청난 요즘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거든요. 왜? 이게 그냥 차값이 2억 한 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i7 M60. 하지만 뺨딱을 후려칠 정도로 미친 할인을 하더라고요. 2억 천짜리를 막 1억 3천대 살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야,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리 또 수원에 그 김승일 과장님이 또 이 차를 또 끌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화제더라고요. 저 지금 엄청 화제죠. 네, 그리고 더 화제는 쌍둥이 아빠가 됐다면서요. 아, 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네. 일단은 이게 거의 2억 1천만 원짜리고. 네. 진짜 잘 나왔거든요. 솔직히 요번 나온 7시리즈는 저는 S클래스 10억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아, 역시나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믿음을 주는지 어떻게 이렇게 좀 강력한 할인을 하는지. 일단 i7이 네. 막 할인이 지금 막 유튜브나 막 어디서든지 간에 네. 할인 엄청 많다라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은 법인 대표님들을 위한 좀 약간 할인이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다른 데 나온 것 같이 2억 1000짜리를 네. 1억 3000대에 살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맞아요? 거의 사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진짜 어떻게 1억 3000대에 살 수 있는 계산이 나와요? 사인하실 때쯤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오늘 이거 보고 진짜 아까 살짝 설명을 듣고 나 진짜 그러면 i7으로 갈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니까 이따가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과장님, 우리가 옛날에 그 740i는 극찬했지만 왜 잘 안 팔릴까 이런 거 한번 찍었었잖아요. 네. 그거 잘 팔리나요 지금은? 지금은 법인 대표님들에게 네. 메리트가 많이 가는 거예요. 아, 그 할인이 좀 강력하니까? 그렇죠. 740i나 740d도 좀 강력한 할인하고 있잖아요. 비슷하죠. 아, 공항 얼마 정도예요? 할인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아, 네네. 네. 아, 이거 디자인이 제가 이거 공도에서 볼 때 이쁘다란 느낌까지보다는 그냥 와, 눈에 띈다, 웅장하다 정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얘는 가까이서 보면 이뻐요. 근데 멀리서 도로에서 같이 가는 걸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오, 웅장한데 근데 확 이쁘진 않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740i랑 다른 게 이런 데 이제 파란색 다 들어간 거 이런 거 주행 가는 거리 400km 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438km 나옵니다. 여기 이제 아이 들어간 거. 야, 근데 진짜 이 그릴 크기 봐. 내 얼굴이 작아 보이는 모습. 야, 그릴이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고요. 와, 이쪽 이 눈빛 크리스탈이랑 이런 게, 아, 진짜 제가 이 차를 오랜만에 보지만 만들기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쪽이 헤드라이트인 거고. 과장님, 근데 얘는 생각보다 좀 휠이 작아 보이는데요? 아, 이 시승차로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네. 원래는 i7이 21인치 휠로 나온 그러니까요. 이 차량은 20인치 휠로 변경돼서 나왔습니다. 아, 얘는 그럼 그 옵션이 좀 빠진 거예요? 네, 빠진 거예요. 아, 왜냐면은 차가 너무 이렇게 크고 웅장한데 이 두께 봐봐요.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 아니에요? 아, 그럼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 차보다도 좀 더 차 가격이 싸겠네요? 좀 더 싸죠. 아, 근데 이 차는 네. 이제 지금 보면은 좀 사시는 분들이 오잖아요. 네. 몇 살 분들이 많이 사요? 거의 뭐 이제 30대, 40대 대표님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거의 제 나이대가 많이 봐요? 그렇죠. 모든 딜러분들의 희대의 소식은 5시리즈 할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5시리즈 할인을 해야 좀 사람들이 확 몰려가지고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언제 소식 들려요? 그게 뭐 제가 정하는 건 아니라서. 아, 근데 솔직히 과장님이어도 네. 5시리즈 직접 사라 그러면은 할인 없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안 사죠. 이 차가 지금 길이가 5390이면은 제 거 A8보다 긴 거거든요. A8이 더 길어 보이지 않아? 왜냐면 이건 좀 얇아서 그런가? 아, 이 차가 또 우람해서 그런지 되게 긴 느낌은 없어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과장님, 전 이거예요. 이 뒷모습. 아, 저는 7시리즈 요번에 어두운 색 꼽아야 이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i시리즈는 흰색이 오히려 난 것 같아요. 이런 파란색 번호판이 오히려 흰색하고 좀 잘 어울리거든요. 아, 저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뒤에. 아, 이 부분 진짜 뭔가 심플하니 이쁘지 않아요, 진짜? 요 라인 하나는 진짜 앞모습, 옆모습 다 빼고 제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도 당연히 전기차니까 뭐 배기구가 없고 한데 저는 이게 포인트 주는 거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전기차 포인트조차 없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너무 밋밋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걸 산다면 무조건 이렇게 M패키지가 들어간 거. M패키지가 안 들어가면 여기 전부 다 차색으로 되면서 전혀 포인트가 없거든요. 딱 사고 싶은 모델이 이거다. 저 흰색에 이거. 그러니까 존재감이 뛰어난 건 좋은데 진짜 요 밑에 여기 높이가 이렇게 우람할 일이에요? 이렇게 길 일이냐고. 진짜 무슨 SUV 트렁크 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좀, 아, 여기서 좀 아쉽더라고. 차 크기는 어마어마한데 트렁크가 좀 많이 작아. 얘 골프백 들어가기 조금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는 비스듬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아, 그렇게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대각으로 넣어야 될 것 같고,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트렁크 공간이 많이 좁아졌어요. 이거 높기도 하고. 오늘 열면? 아, 대표님, 네. 이 차가 네. 또 오토매틱 도어가 빠진 모델입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자동문? 네, 그게 빠져 있습니다.
요거 빠지면 사람들이 좀 실망하지 않아요? 좀 이것 때문에 또 구매를 또 번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이게 빠졌어요? 네. 얘는 이 옵션이 휠 옵션 빠지고 요거 오토매틱도 빠지고 또 뭐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그제큐티브 프로. 혹시 그 벤츠에서 하는 매직바디 컨트롤? 네, 그거 맞습니다. 야, 역시 7시리즈 실내는 다르네. 5시리즈가 아무리 좀 비슷하게 만들었어도 이 중후함과 저기서 보이는 이 고급감은 5시리즈랑 차원이 달라요. 특히 이 도어도 봐봐요. 바운스 앤 윌킨스 사운드랑 해서 여기 인터랙션 바도 뭔가 더 강렬하고 좋은 재질이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가죽이 그냥 타보지 않아도 쇼파이 느낌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때, 내 차 딱 느낌 나요? 내려요? 알았어. 야, 이거 전기차. 잠깐만, 나 전기차 한번 사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시동이 걸리고, 아, 요쪽에 인터랙션 바가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참이다, 이거. 이거 없으면은 엄청나게 좀 밋밋할 것 같아요. 오, 요거 시트 느낌만은 진짜 S클래스보다 푹신하거든요? S클래스는 이 밑에 하체랑 요런 것들이 좀 더 얘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출렁인 느낌이고,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승차감 차이가 나는데, 요 시트 하나만은, 오, S클래스를 뛰어넘었다. 우리 집 쇼파보다 좋은데? 와, 가장 요런 데는 진짜 요번에 5시리즈랑 거의 똑같네요. 5시리즈가 다 따라 만든 거네. 여기 커플도 두 개 빼고는. 근데 5시리즈 이번에 그게 불만이더라고. 실내 재질이랑 이런 게 좀 싼 마이 느낌 많이 나더라고. 근데 이제 신차 이제 막 풀체인지 시작된 모델이다 보니까 네. 처음부터 다 주면 안 되잖아. 아, 그럼 그것도 연식 변하고 하면 좀씩 또 바뀌어요? 그렇죠. 가죽도 좀 바뀌고? 네. 어떻게 그 한 2억 1천만 원짜리 차가 네. 1억 3천대가 되는 마법이 일어나요? 아, 힘들어. 아니, 집에 정수기 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돈 아깝게 빨리 털어. 아유, 힘들어. 씨. 아니,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 무슨 인터넷이야? 또 그것도 다 돈이야. 아껴야지 진짜.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 국내 가입자수 독보적 1위,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 77만원?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도 77만원 받으러 가자. 법인 대표님들을 위주로 좀 BMW가 많이 포지션을 바꿨어요. 뭐 벤츠에서도 막 자꾸 이제 법인 위주로 좀 막 네, 할인을 많이 해줬잖아요. 벤츠가 좀 열받게 하고 있죠. 그죠? 네, 이 새끼들 갑자기 같이 할인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BMW도 법인 대표님들에게 좀 더 치중하는 좀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법인 할인이 7%가 들어갑니다. 7%요? 차량가에서 7%가 들어가요. 그리고 재구매가 또 있다. 네. 하시면 또 재구매 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재구매 할인 얼마예요? 재구매는 2%에서 4%. 2%에서 4%? 네. 네. 그건 무슨 차이예요? 2%에서 4%는 또? 정책이 바뀌면은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돌아가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좀 기다려보셔야 돼요. 이제 11월 초이다 보니까 아직 정책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그건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드인은 이제 차량 가격에서 뭐 3% 예, 또 추가로 또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할인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캐시백으로 돌려드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 네. 네, 그거는 따로 별도로 받아가시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번 달에는 적용되었던 이제 보험 첫차 보험 네. 2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종료됐고요. 아, 그건 종료됐고요? 네. 네. 그리고 100만 원씩도 뭐 6개월 지원하는 게 있던데? 그렇죠. 이제 BMW 이제 파이낸셜을 사용을 하면은 네. 1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또 해줘요. 그리고 또 이거 충전비 지원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하시네요? 네. 아, 이미 다 좀 공부하고 왔죠? 구매만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일단 법인으로 사면은 뭐 거의 5천만 원 할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토탈에서 본다 그러면은 5천만 원? 네. 거기에다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재구매, 트레이드인 그 600만 원 지원받는 거랑 충전비까지 다 하면 그게 진짜 1억 3천대까지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 모든 할인 금액을 토탈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1억 3천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저같이 개인이 살 때는 어떻게? 개인이 살 때도 한 3천 얼마 할인이 있다던데? 아반떼 중고차값? 아, 그 정도 빠지고 재구매, 트레이드인 아까 지원받은 거 다 하면은 저 같은 개인도 한 1억 5천대 살 수 있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구나. 이제서야 이제 차량이 좋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인이 터지니까 이제서야 네. 차량이 좋다. 그전에는 뭐 잘 못 만들었다니 네. 뭐 이런 소리 하다가 갑자기 할인 터지니까 또 전화 오셔가지고 차 잘 만들었다고 아. 할인 얼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재벌님이 타시는 네. 이제 아우디 A8. 네. 그거 트레이드인 하시면 제가 4%까지. 지금 유혹하시는 건가요? 유혹이 아니라 이제 진실만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예전에 타셨던 네. S클래스를 또 판매를 트레이드인을 하신다라고 네. 하면 제가 5%까지. 아, 왜 S클래스만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왜 A8은 안 쳐주고? 라이벌이잖아요. 아, A8은 라이벌까지는 안 껴주고? 거기까지는 안 돼요. 아, 거기까지 안 되고? 야, 이거 처참하네 아주.
아, 과장님, 그럼 이거 앞으로도 이렇게 힘으로 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 이거 관심 없는 사람은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야, 그래도 이 자동문을 여는 이 맛이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는 기사분들이 끌고 다니기엔 좀 그러네요. 사장님들이 타기에는. 사장님들은 좀 약간, 네. 예, 버거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랑 이 뒷좌석이 완전 시트 느낌 있잖아요. 사실 제 A8도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좌석은 독삼사가 거의 좀 도친 개친? 물렁한 승차감은 S클래스가 뛰어나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의 또 소식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건 요게 빠질 수도 있다면서요? TV가. 7시리즈에서 디스플레이가 빠지는 경우도 이제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빠져도 사람들이 별 할 말이 없는 게 진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좀 달려서 나오나요? 아니요, 여기는 안 달립니다. 안 달려요? 네. 아, 그럼 이제 아예 TV 없이 달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뒷좌석 사람들은 핸드폰 봐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무선 충전도 가능하겠다. 이거 올려놨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봐라. 이렇게. 네. 이렇게 요 자세로. 너무 쫑생이 같은데요? 그럼 뭐 음료수 드시고 싶으면은. 이렇게. 근데 다른 차도 음료수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에이, 그래도 이렇게 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아, 칭찬할 거리를 좀 찾기가 힘드네, 이거. 아, 그리고 재빨리. 네. 20만 축하드립니다. 아, 20만. 아, 드디어 달성했어요. 아, 야, 진짜 20만 되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차도 바꾸셔야죠. 아, 그쵸. 이제 뭔가 기념적으로. 아, 기념적으로다가. 그리고 저도 전기차를 진짜 한번 제대로 타보고 싶거든요. 그럼 최적이네요. 아, 지금처럼 요건 아까 옵션이 3개 정도 빠졌잖아요. 네. 휠 1인치 작아지고, 그 다음에 자동문 없어지고.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 그거 빠지고 하면 요게는 그럼 그냥 차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2억 1,890. 아, 그게 빠져서 2억 1,890이에요? 네. 원래 그것까지 있으면 2억 2천이 넘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도 뭐 이 차를 오늘 뭐 시승기처럼 찍으려는 건 아니고 실구매자의 관점에서 이게 진짜 얼마나 괜찮은가. 일단 전기차다 보니까 뭐 너무 조용하고 매직바디 컨트롤 같은 거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 와, 그거 빠져도 승차감 장난 아닌데요? 그냥 이거 에어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 거니까 있건 없건 내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까? 저도 아무리 자동차 유튜버긴 하지만 전혀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트의 이 느낌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레인지로버 뺨따구로 후려칠 정도는 아니에요. 레인지로버가 전 최고였어요. 시트 느낌은. 그 밑에 급 정도 바로. 그러니까 S클래스급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바닥의 느낌은 또 BMW의 그 짱짱한 느낌 있잖아요. 단단한 느낌. 그게 요 전기차에도 또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젊으신 분들 그리고 가끔 스포티한 걸 즐기실 분들은 요 7시리즈가 훨씬 나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 이게 할인을 안 했으면 솔직히 넘보지도 않을 가격? 너무 비싸기도 하고 지금 경기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아, 그런데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 같이 할인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3년 그 충전값 지원도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이죠. 그럼 3년간 기름값이 들 일이 없는 거잖아요, 예로 들면. 네, 맞습니다. 그 유지비라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거 진짜 한 몇 년 타고 팔아도 진짜 그냥 공짜로 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럼 운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혜택은 대박인 것 같아요. 1년 충전 무제한에다가 네. 그 집에다가 전기차 충전기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달아주는 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냥 일반 빌라나 단독주택 살고 이런 분들은 그걸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야,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게 한다고 치면 이 차를 제가 한 1억 5천대에는 살 수 있는 거네요. 거의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1억 3천대에 사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 LPGA 투어에서 사용했던 의전 차량을 네. 의전 차량으로 잠깐 사용했다 다시 판매했던 차량들이 있어요. 네네. 그 차량들에 한정해서만 추가적으로 더 할인이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 차는 그러면 몇 대를 판 거예요? 34대가량 판매가 됐던 거죠. 아, 그럼 그것도 거의 다 팔렸어요, 그거는? 거의 다 팔렸습니다. 아, 그럼 요 신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할인이 적고요? 조금 더 적죠. 그래도 세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셉니다. 아, 그리고 요게 차가 길어도요, 뒷바퀴 조향이 3.5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턴할 때 차가 싹 들어오는 거 보이죠? 요 긴 차도 2.5차선을 지켜줍니다. 쫙 밟아볼게요. 이 한스 짐버 형님의 이 스피커가 들려오면서 싹. 아, 이게 출력은 이게 제로백 4초대잖아요. 이 차 무게가요, 무려 2,750kg예요. 그냥 무슨 화물차야 뭐야? 이 정도 크기인데 제로백이 4초대가 또 나오고 하는 거면 이 차는 연비 따위 따질 필요가 없겠네. 3년 동안 기름값 대주니까. 아, 재빨리. 네. 스포츠도 한번 눌러보셔야죠. 아, 그렇죠. 오. 와, 이거 플래그십 맞아요? 순간 달릴 때는 진짜 그냥 3시리즈랑 5시리즈 탄 것처럼 이 날렵한데요, 되게? 그냥 2750km면 차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BMW의 또 자랑이죠. 네. 근데 솔직히 저도 간사한 게 옛날에 할인 안 했을 때는 엄청 깠거든요. 할인하니까 나도 모르게 칭찬하게 되네요. 저 이따가 진짜 견적 한번 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이제 AR 모드 5시리즈 때 봤던 거거든요. 5시리즈가 하면 얘를 따라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켜놓고 가면은 이것도 화질이 좀 굉장히 좋고 이 기능을 잘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기능도 된다.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740i랑 740D도 있잖아요. 네. 740D가 극찬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훌륭하죠. 어떤 분이 만 닦으면은 1500까지도 막 찍었다는 분이 있어요. 1400, 1500. 그 말이 돼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하려면 진짜 연비주행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740D로 1400km, 1500km를 찍었다는 분이 있어서 그걸로 만약에 치면요. 이런 전기차보다 효율이 좋은 거거든요. 기름이 안 단다는 소리예요. 740D나 740i 있잖아요. 요것도 지금 어때요? 좀 짭짤해요? 740i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륜이 들어와요. 그럼 지금 740D랑 740i도 아반떼 중고값 정도 한 대는 해주고 네, 뭐 그 정도? 그럼 뭐 제가 돈 얘기를 하자면은 그것들을 한 1억 4천대는 가능하겠네요? 다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아, 그리고 저는 아이템으로 산다면 무조건 요 타르투프 색상 있잖아요. 네. 요 실내 요 색상. 뒷좌석도 지금 이 색상이 되게 좀 고급진 느낌 있잖아요. 요거에 되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뒷좌석은 어때요? 편안합니까? 쇼파죠.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520i 탔을 때 요거 없는 모델 있잖아요. 인터랙션 바. 그 없는 모델이 지금부터 사면은 계속 없다면서요. 사전 계약 한 분들 빼고. 그쵸. 야, 그건 근데 너무 근데 좀 전략 아닌가요? 저 이거 없으면 이 차 어떻게 타요? 당분간 초기 물량에서만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 또 연식이 바뀌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 이규제크티브 프로 옵션이 빠진 건데도 일단은 에어서스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방지턱 넘거나 할 때는 그냥 뭐 일반 플래그십처럼 그냥 부드러운데요 되게? 야, 이거지 이 맛 아닙니까? 너무 이쁘죠? 하지만 이거 비상깜빡이 켜잖아요. 난리나 차에 지금 위급 진짜 위기상황 이거는 차에 불났다 이게 좀 요란스럽긴 해요. 깜빡이가 좀 너무나 마음을 위급하게 만드는. 사장님, 일단은 뭐 이 차 다 타봤고 다 좋은데 네. 제가 만약 이거를 그 아까 할인이랑 해주면은 견적이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36개월로 하실 거죠? 아니죠. 60개월. 네. 일단 제가 저 A8을 처분을 하고 네. 네. 그래서 저 트레이드인 하고 이제 또 재구매 가능하잖아요. 저 C시리즈 옛날에 탄 적이 있거든요. 네. 5시리즈는 벌써 두 대 탔어요. 재구매는 4% 기본 할인 개인 받고 그리고 아까 저 이것처럼 옵션 빠져도 상관없어요. 저 자동문 없어도 돼요. 휠 20인치도 좋아요. 1억 5천 밑으로 이렇게 좀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네. 뭐 보증금은 혹시 보증금이요? 네. 일단은 안 넣는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안 넣는 정도로 안 넣는 걸로? 네. 왜냐면 저는 우리 구독자들 배신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없어서 안 넣는 건 아니야. 그러면 그 견적 좀 보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차 좋다. 할인 안 했으면은 솔직히 관심 안 땡기는데 진지하게 좋네요. 착해 보이잖아요. 잘생겨 보이는데요? 아, 저는? 저요? 네. 쌍둥이 아빠라서? 그러면 이따 그 견적이를 한번 보내주시고 네.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C시리즈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그것도 O시리즈 강력한 할인한다고 하니까 우리 또 여기 김승일 과장님께 연락 한번 많이 주시고 수원에 계시잖아요. 돈 많이 벌어야 된대요. 지금 분유값 난리 나겠죠? 아직은 뭐 좀 선물 받은 게 있어요. 아, 아직은? 네. 선물이 곧 끊겨요. 아. 알죠? 이사 제 볼이었습니다.